작업은 크게 입력, 처리, 출력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일하는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일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내고 결과가 나오죠? 인공지능도 여러분처럼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인간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인공지능의 일하는 방법은 기계적이라는 것, 데이터가 입력되고 연산되고 결과값이 나온다는 게 다르죠. 첫째, 입력, 인풋입니다. 입력이란 인공지능에게 입력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일 수 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오디오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라고 해보죠. 주행하면서 거리의 신호등, 거리 표지판, 오고 가는 사람들, 속도 등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전기 자동차에게 입력되는데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들이죠. 다음 단계는 처리, 프로세싱입니다. 처리란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패턴을 찾기 위함이고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전기 자동차가 이미지를 인식한다고 해볼까요? 합성곱, 신경망, 컨볼셔널 뉴런 네트워크와 같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합성곱 신경망이라니. 예를 들어 한글 자음 기억을 생각해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문서로 기억 자음을 입력하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걸 손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할 수 있습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기계는 더 심각합니다. 한글 문서로 입력된 자음 기억은 기계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쓴 기억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이미지로 입력하고 읽으라고 시켰더니 기계가 읽어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의 이미지 인식은 인지 기능으로 기계가 인식했는데 조금만이라도 변형된 값이 주어지면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하는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공간적인 구조를 추가로 넣어 합성곱 신경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억 글자를 삐뚤게 써도 기억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출력, 아웃풋입니다. 출력이란 앞서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완료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챗GPT의 유익한 점만 강조하다 보면 그 이면에 가려질 수 있는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문을 연 인공지능 공중시대에는 장밋빛 점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등한 인격체라는 의미가 함축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상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상품으로서의 인공지능 대신 인공지능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단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로운 점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가진 부정적인 면도 함께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되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본론에 앞서 대략적으로나마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여러분 자신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챗GPT는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이라면 그 2년 전에 해당되는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이용하면 2021년 이후의 데이터에 의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은
2년 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최신 자료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럼 그렇지 챗GPT라 해도 2년 전 자료만 제공 가능한 거니까 실시간 자료는 역시 포털에서 검색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챗GPT 별거 아니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부분에서 오판을 한 것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사람들의 현재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무슨 질문을 하는지 패턴을 학습하고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의한 답변을 제공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게 2023년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려줘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챗GPT는 2021년 3월 23일 이전의 기준으로만 대답할 수 있겠죠. 한국 대통령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챗GPT가 똑똑하다더니 아니네 라고 질문을 멈추거나 여러분이 직접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이때 챗GPT는 여러분이 답변을 듣고 질문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을 학습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알려주는지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언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그 사람은 정보와 사실이 다를 때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구나. 챗GPT로서는 여러분에게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못 알려준 것이지만 그 대가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언어 패턴을 습득하게 됩니다. 챗GPT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도 2년 전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챗GPT는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요즘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챗GPT의 실시간 언어 패턴 학습에 여러분의 질문과 대화 패턴이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